저 남자 게이야. 게이? 그래. 너 남자 잘 꼬시니까 저 남자도 한번 꼬셔봐. 왜 혹시 알아? 네 매력에 저 사람 취향까지 바뀔지? 거짓말이지? 난 사람 앞에 대놓고 거짓말 안 해.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그래. 나같이 않다는 게 겨우 게이 남자다 끌어들이는 거니? 그냥 방 세준 것뿐이야. 그리고 너같이 친구 애인이나 뺏는 나쁜 기집애한테 뒤통수 맞느니 차라리 아무 피해 안 주는 저 남자가 훨씬 더 편해. 넌 뭐든 편함 다 좋지. 편한 거 좋아해서 남자 만날 때도 무릎 나온 추리닝에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잖아.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여자라 보겠니? 내가 네 애인 뺏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뺏길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 가라 너. 나는 너랑 더 이상 상대할 기운이 없으니까 빨리 가. 알잖아 너도. 나 여기 말고 갈 곳 없는 거. 키미디, 넌 뻔뻔한 게 뭔지 보여주려고 태어났니? 너 변했다? 누구 때문인데? 갈 데 없다니까. 나 여기 말고 갈 데 없다고! 너 손만 끌고 가기 싫으면 빨리 가. 그래.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 난 너랑 더 이상 생각할 시간 같은 거 갖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 오늘은 간다니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뭐요? 누가 K라고요? 미안해요. 대체 그런 망발이 제멋대로 튀어나오는 내고전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알아요. 그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는 거.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근데 그게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건가요? 이미 다 눈치챘는데. 눈치? 근데 전 그런 거 이해하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근데 그쪽 취향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바람둥이는 좀 그러네요. 바람둥이요? 그 어제 온 파트너랑 저번에 그 모텔에서 본 그 덩치 큰 둘 중에 한 명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때문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안 당해본 사람은 정말 몰라요. 아, 제발 이러지 마. 아, 난 사랑한 지밖에 없어. 참 힘든 사랑 하시네요. 두 분 만난 지 오래되셨나 봐요. 저 남자 게이야. 핸드폰 번호요. 예? 그쪽 번호 불러봐요. 010-879-0299요. 왜요? 0299요? 네. 제 계좌입니다. 방값은 거기로 넣어주세요. 나머지 짐은 그 후에 가지러 오죠. 응? 아, 준호 씨! 저 준호 씨! 아니, 준호 씨! 아니, 이래요. 얘기 좀 해요. 에? 아니, 맞다. 나도 안 돼, 나도 몰래. 너만 바라보게 됐어. 미워해봐도, 애써 봐도, 숨겨봐도 안 돼. 이런 맘대 자꾸 원해. 내게 남자. 야, 너 무슨 일이냐? 있었지. 왜? 그 상고지 아가씨 때문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여자 처음부터 정상이 아닌 것 같더만. 그러게.
아, 그래도 그 첫날부터 이건 좀 너무하네. 아무리 네가 마음에 들어도 그렇지. 그냥 어쩌겠냐. 눈 꼭 감고 다 벗어줘라. 형.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는 줄이나 알아? 왜 뭐 사귀지? 아니 뭐 벌써 결혼하지? 아니. 걔. 걔. 아, 됐어. 나 상고제 나올 거야. 그렇게 들어가는 거 처음부터 찝찝했는데 잘 됐지 뭐. 이번 담예술원 거는 그냥 우리 아이디어로 승부하자. 응?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저번 드림아트 센터 때 준비하다 만 거 있잖아. 그거를 한번 응용해보자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옥의 중정을 넣고 그리고 나무보다는 코르덴으로 새로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아이디어 좋네. 그래, 그 아이디어 가지고 미래 같은 대기업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승산이 있겠네. 그 뭐 걔들이야 뭐 MS 회장이 원하는 대로 상고제 컨셉으로 밀어붙일 테고 빵빵하게 로비하는 재주밖에 없을 테니까. 형,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아니 뭐 이번 공모전 떨어지면 어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너는 이거 회사 정리해가지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고 나야 뭐 가업을 이어받아서 슈퍼마켓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내 슈퍼마켓을 하기 싫어하는데 무 팔고 배추 팔고 나 흙을 못 만져. 야, 걔 미친 거 아니야? 지가 어디라고 여길 와? 에휴, 내 손에 걸렸으면 그냥 아구창을 확 날려줬을 텐데. 진호 씨한테 방세줬대니까 오히려 나보고 난잡하더라. 미친년. 그래서 그걸 그냥 놔뒀어? 머리 뜯었지. 그리고 저 남자는 게이다. 너 재주 좋으니까 한번 꼬셔봐라 했지. 혹시 진호 씨가 그 얘기 들은 건 아니겠지? 아유, 내가 미쳐. 야, 커밍아웃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실은 그것 때문에 어제 진호 씨가 집 나갔어. 일 났네, 일 났어. 안 받아? 반값 오늘정으로 입금하십시오. 왜? 아우, 어쩔 거야, 기집애야. 겨우 복덩이를 끌어안쳐줬더니 고생 내줬냐? 아우, 됐어. 아무리 여자한테 관심 없는 남자라지만 아, 나도 같이 사는 거 별로였어. 네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냐? 야, 원호자식만 잡으면 내 다 해결돼. 내가 돈 받으면 내 그까지 반값 돌려줄 때 돌려줘. 내 우리 집인데 들어와서 진짜 씨. 뭐예요? 여기에 숨어있던 어? 당신 뭐야? 미쳤어? 어? 죄송합니다. 이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야, 이원호, 너 대체 어디냐? 이렇게 도망만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야, 일단 우리가 좀 만나자. 만나서 어떤 얘기라도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생각날지도 모르잖아. 원호야, 연락 좀 해. 어? 아이고 세상에, 아침에 그렇게 처바른 거 다 지우니 그래. 아우, 아까워라. 아우, 도로 변신했네. 완전 변신 로봇이 따로 없네. 아줌마,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들이 많아요? 어머머, 남이서 관심을 두둔말게 무슨 상관이래? 그렇게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으면 가서 잠이나 자요. 야! 그래! 나 그렇게 할 일 없다! 사방한테 쫓겨났다고 별게 다 무시를 하네! 짜증나! 한 번 커보세요. 예.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이럴 땐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거라니까요. 아직 병원비도 못 갚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단순한 퓨전 한옥인데. 아, MS 최 회장이 여기 왜 꽂혔을까? 박철환 교수가 인터뷰에서 아내와 아이한테 바치는 집이라고는 했는데 아직까진 감이 안 와. 너 오늘 상고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아, 됐어. 나 반값 넣어주면 나머지 짐이나 찾으러 갈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상고제 아가씨랑 잘 좀 해봐. 뭘 잘해봐. 너 임마, 이게 도랑 치고 가재 잡고 하는 거야. 어? 너 담 예술원도 예술원이지만 막말로 너 박철원 교수 사이라도 돼봐. 이 바닥에서 게임 오바야. 아, 시끄러 좀. 야, 정말 노크 좀 하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예의도 없이. 나무네 지금 둘이 무슨 작당 모의 하고 있었어요? 뭔 작당 모의? 넌 또 무슨 일이야? 아, 참, 손님이요. 일단 나가서 얘기하죠. 아니, 저, 오기도 해도 되니까. 누구세요? 귀인이시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입이 정말 무겁거든요. 그 저기 어제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저기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뇌에서 입까지가 바로 뚫려 있거든요. 그게 생각하는 대로 그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도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가지고. 서른이 기네요. 그럼 바빴습니다. 아, 잠깐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비밀 보장해드릴게요. 반값이나 빨리 입금시켜 주시죠. 봐요! 저. 자요. 뭡니까, 이게? 선물이요. 뇌물이 아니고요? 선물 맞아요. 저기 저번에 병원비도 내주시고 제가 그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 저기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렇죠.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내가 그 인간의 도리로서 이런 인사는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뭐 그날 제가 엄청 고생한 건 사실이니 일단 받아는 두죠. 그럼 이따 들어오시죠. 아니요. 이별 선물 감사합니다. 아! 괜히 줬어. 괜히 줬어. 씨. 야, 너 아직도 준비 안 하면 어떡해. 지금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어, 알았어. 여기 뭐냐? 새로 산 거냐? 아니, 선물. 선물? 누가? 그런 게 있어. 오빠! 아유, 혜미야.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방 짐들은 다 어디로 갔는데? 달란 메모 한 장 남겨놓고 이렇게 나가는 법이 어딨어? 미안,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알아? 그 나이에 가출도 아니고 뭐. 가출 맞아.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네가 불편할 것 같아서. 안 불편해. 나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오빠랑 같이 있는데 내가 왜 불편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관연한 처녀가 다 큰 남자네 집에 같이 있는 거 남들 보기 안 좋아. 집에서도 걱정하실 거고. 지금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오빠. 나중에 너 결혼할 때 흠잡힐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무실이야.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 진호야! 너무해요! 혜미야, 진정해. 진정해. 야, 형이 원래 말만 살벌하게 하는 거 너도 알잖아. 너
나랑 데이트하고 싶지? 어. 그럼 진호 오빠 해놓고 나란해. 데이트? 오케이. 일찍 오셨군요. 브리핑은 30분 후에 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만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앉으시. 아, 예. 네. 뭐 이번 밤의 수란 프로젝트는 정말 그 아버님이신 최장께도 그렇지만 최관장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일생일대 걸작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갖고 와봐.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아끼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뭐 저보다는 최관장님께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요. 아, 예. 그럼 저 그림 놓고 가겠습니다. 그림은 마음만 받도록 하죠. 저희 아버님과의 친분으로 제게 이런 신경까지 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사적인 감정으로 이번 담 예술원 프로젝트에 미래 건설을 특별하게 배려한다면 오히려 한혜정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일 텐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하세요? 뭐하긴? 내가 뭘? 제가 모를까봐요? 이미 씨 찾고 계시죠? 알면서 뭘 물어봐.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미 씨가 중요합니까? 어이구야, 니네 구멍가게는 아직도 안 망했나 보구나. 아이 뭐 바퀴벌레들도 아닌 것들이 너무 끈질겨. 응? 아, 저 한 대만 지금 쳐보시죠. 돈 많으시면은. 가자. 상대하지 마. 지금부터 담 예술원 설계 경기 현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 미술관장 최도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선 담 미술관 증축 공사에 대한 브리핑으로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관 증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 예술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개념의 공간의 탄생이 바로 저희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저희 담 예술원은 총 면적 5만 9천 평의 대지 위에 총 공사비 4천억 원을 들여 기존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소극적인 미술관 형태가 아닌 국내 최고 예술가들이 직접 거주하며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500실의 주거용 스튜디오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통성과 현대 기술이 만나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예술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국내 건축가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참가 신청 마감일은 14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당선작에 대한 특전으로는 다음 예술원 설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며 세계적인 건축가로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김윤희,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난 있어. 너 어제 어디서 잔 거야? 남이 어디서 자든 말이야. 남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야, 이니야! 김윤희! 안녕하세요. 예. 저 어젯밤엔 결례가 많았어요. 아, 그 어젯밤 일은 잠깐만. 어젯밤에 둘이 뭐? 야, 김인희. 너 어제 이 자식 만났어? 어젯밤 일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냥 잊어주세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던데요.
이게 진짜 너 어제 우리 인장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 이사님 궁금하냐? 근데 어쩌냐? 너희 이니 씨가 어젯밤 일은 비밀로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정말. 너 이번 담예술원 건 꼭 해라. 내가 아주 완전히 짓밟아 줄 테니까. 너한테 밟힐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이 자식이 정말. 그만하세요. 그만. 회장님 뭐 하세요? 회장.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주먹 다짐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냐? 가진 자는 너그러워야 하는 법이다. 너보다 약한 상대에겐 항상 동정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이놈아. 더군다나 우리에게 항상 코피 터지는 상대의 멱살은 뭐하러 잡아? 바보같이. 한 회장님, 당당하게 싸우다 코피 터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먹에 돌을 숨긴 상대한테 코피가 터지는 건 억울합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맨주먹으로 상대해 주십시오. 야, 너 아까 전에 한 회장한테 그만하는데 내가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라 아주. 어? 근데 우리 정말 승산은 있는 거지? 승산은 만드는 거야. 그래? 뭐? 듣자니까 지난 드림아트 센터 때 최 관장이 진원의 흑모작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본 것 같더라. 그래도 뭐 일이 실력만 갖고 되겠습니까? 로비에 탁월하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전 별로 걱정 없습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그렇지 놈아. 그 세약은 어떻게 된 거야? 얘기는 해본 거야? 세약이요? 이니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까? 뭐 아까 보니까 최 관장한테 아주 신임을 받는 것 같더라. 이번 건도 실무를 맡은 모양이니까 네가 잘 좀 구슬려봐. 그럼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이니 다시 받아주신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담예술원 건 저에게 모든 권한을 주십시오. 어차피 로비도 안 통하는 거 이번엔 저도 맨주먹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며칠 밤을 샜더니 다들 정신이 멍해져서 안 좋은 사고라는 게 원래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잖아. 아니 어쨌거나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니까 당연히 사고가 터지죠. 가만 있어. 전수상이 사고나라고 몰아붙인 거야? 전수상, 우리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 마. 면목 없습니다. 하긴 전수상이 무슨 죄겠어. 그러면 건축주가 인정벌이 없는 게 문제지. 에이. 아주 죽어라 죽어라 그런다 아주.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건축주가 부도내고 오늘 아침에 필리핀으로 튀었댄다. 어떡하냐 우리? 야, 너 미쳤어? 어? 지금 우리 사무실 문 닫게 생긴 상황이야. 근데 대출 받아가지고 밀린 임금하고 병원비까지 대주냐? 그럼 난 상관없는 일이니 필리핀 가서 건축주 잡아보십시오. 우리 코가 석자 다친 날 어쩌려고 이러니? 나 들어간다, 형.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너 설마 감방 들어가서 해결하려는 건 아니지? 너 그거 완전히 막가자는 건데? 나 상고제 들어간다고. 바로 그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바로 그거야. 이참에 아예 상고제 들어가서 뼈를 묻자. 어? 떡볶이 주세요. 고생 많이요. 단골이다.
감사합니다. 뭐 하세요? 이게 잘 안 붙네. 제가 해드릴까요? 깜짝깜짝.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이런 거 제가 질문이거든요.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다시 들어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냄새죠? 응? 이젠 본드까지 봅니까? 아무 탄향이에요. 나 라면 사왔는데 이제 라면 같이 먹어요. 에? 어? 어? 어디 가요? 왜? 누군가는 좋은 집이 꿈이란 말하죠. 정말 그만 다쳐놓으면 어떻게 해줄까요? 맞죠? 짐을 씌우고 오자니까요. 난 청소도 필요 없어요. 세입자의 불편함은 집주인이 뭐 해결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갑 없는데요? 나도 없는데요. 진짜요? 네. 어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갔다 놔 그거 갔다 놔. 아 됐어요. 모바일 카드로 계산할게요. 이거 두 개 다 사용해 주세요. 핸드폰? 핸드폰도 들었어요? 핸드폰이 아니라 모바일. 신기하다. 이거 하나 드세요. 대체 걸레질은 언제 한 겁니까? 네? 나간다는 사람이 청소는 뭔 청소. 방값 아직 입금 안 됐던데요. 일단 받을 때까지만 있도록 하죠. 그리고 난 하루 살아도 사람다운 곳에서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여긴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닌가?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저기 살다 보면은 그 저기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참. 박계인 씨, 당신 눈엔 지금 이 상태가 상고재란 이름에 어울린다고 봐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청소. 그럼 나간다는 말은 취소죠? 취소하는 거죠? 내가 개인이 뭐니 다신 그딴 소리 안 한다고 약속하면요. 아, 당연하죠. 진호 씨 개인적인 취향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로 해드릴게요. 얼마나 하셨으면 먼지가 다 도움이 됐네. 말도 안 된 나도 몰래 너만 바라보게 됐어. 미워하다도 애를 써봐도 숨겨봐도 안 되는 걸 이런 맘 돼 자꾸 원해. 내게 빠졌다고 말해. 꿈을 꿔봐도 눈물도 말도 안 되지만 널 사랑해. 거기 다시면 여기 옷들. 이 옷들. 이거 광석이랑. 저 밥은 대체 언제 먹은 겁니까? 아, 책을 좀. 방에다 갖다 놓고 오세요. 자,
일하는 게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항상 앉아 부절해도 난 너라면 괜찮아. 많이 서툰 없지만 너만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래 너 하나만. 이 정도는 짜야죠. 예. 어쩌다 보니까 박혜인 씨 못 가지요. 아, 참. 미안해요. 요것만 정리하고 나간다는 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소꿉놀이에요? 무시하지 마요. 이래봬도 이게 진우 씨보다 더 오래된 거니까. 엄마가 만든 거예요. 엄마도 가구 디자이너였거든요. 상고제가 완성될 무렵에 박철환 교수가 아내하고 사별을 했대요. 근데 그 뒤로 외부로 30년 가까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대. 그 어머님 그럼 시불보다 더 예쁘죠. 이건 진우 씨예요. 귀엽죠. 그만 농땡이 치고 나와요. 아직 할 일 많으니까. 이것도 버릴 겁니까? 이건 액자랑 사진을 분리해서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어야죠. 청소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한다기보단 그냥 일상입니다. 흠뻑 젖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뭐 그런 강아지 같은 존재였어. 비 맞은 강아지. 내 말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야, 너 누가 네 맘대로 번호 바꾸래? 어? 그 도어랑 내가 산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지. 뭐? 이 집은 네 건지 몰라도 이 집에 있는 것들 전부 내 물건들이야. 나 너 집에 흠 안 잡히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예단이랑 혼수상만 했어. 이니야, 그러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네 그 허영심 때문이지. 결혼식 날 네가 뭐라 그랬니? 앞으로 김인이를 위해 살 거라며. 네 몸, 마음 다 내 거라며. 근데 고작 이 집 하나 양보 못하니?
결혼식 파토나 짰니? 어? 그건 결혼했을 때 얘기잖아. 나쁜. 아니 그러니까 다시 결혼식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냐? 어? 아니 문도 좀 열어봐. 개인아 왔어? 야 어째 그 공기가 평소와 달리 쾌청하다? 아 말도 마. 하루 종일 청소했더니 안 아픈 데가 없어. 청소? 네가? 그럼 어떡해. 저 인간이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다운 곳에서 살고 싶다는데. 진우씨 왔어? 내가 뇌물을 좀 썼지. 아유 잘했어. 야 일단 진호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버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부탁하기가 쉽지. 너 자꾸 진호씨 불러오라는 이유가 너? 왜 이래 알면서. 그런 모델 구하기 힘들거든. 어깨 아프다고 했나? 아유 아, 그래. 아유 우리 개인이 어깨 많이 뭉쳐있구나. 야 근데 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 맞다 어? 여기 원호 주소. 어? 야 이걸 어떻게? 형사 남편 뒀다가 뭐 국 끓여 먹을 일 있냐? 이렇게라도 써먹어야지. 야 고맙다. 진우 오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이 집에 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냐 이쁘가. 하던 거 마저 해야지. 아휴 아 힘들었구나. 야 나 등 좀 긁어봐. 어휴 그래. 어휴 등 긁어줘야지. 여기? 아, 좀 더 밑에. 어, 아, 그래. 세게. 근데 어째 아. 피부가 까칠까칠하다. 시원하다. 샤워는 언제 했어? 응? 한 3일 됐나? 아이, 짜증나. 아, 빨리 가, 씻어! 아, 귀찮아. 아이 걱정! 미안해요. 근데 저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안 껴서 앞이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 여자 내 구조면 진짜 어떻게 생겨보는 거야. 바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아이구나. 그래서 봤어? 아이 내가 그때 렌즈를 또 안 꼈지만이야. 아휴 그래도 볼 건 다 봤지. 어땠어? 뭐 그럭저럭 봐줄만 했어. 적당히 근육도 있고. 그럭저럭 에이, 그런 거 말고. 그럼 뭐? 그거 이거 야 그거? 이 안 아줌마 그게 왜 궁금해? 아이 어땠어? 빨리 말해봐. 글쎄, 이만했나? 이만했나? 이만해? 아닌가? 좀 더 작았나? 아이고, 여자들이 정말. 미안하지.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더라. 여보세요? 어머니가 안 보이셔. 뭐? 늦었는데 조심해서 가. 어, 요즘 위험하다 진짜. 우리 얘기 들었나 봐. 설마. 그치? 못 들었을 거야. 혼자 오셨습니까? 앉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 미모로 여기 혼자 와 있는 거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너 바쁘잖아. 이제 늙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은데 위험하게. 뭐 누가 늙었는데? 하, 가끔 여기 오고 싶을 때 있어. 네 아빠 살아계셨을 때 난 와인 한 잔 마시고 아빠는 원두 커피, 넌 파인 주스 마시면서 참 오랫동안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네 아빠 술 좋아하셨는데도 우리 데리고 여기 온 날은 꼭 원두 커피만 드셨어. 네 머리 쓰다듬으면서 혜미 녀석 얼른 컸으면 좋겠다고. 그럼 진호랑 넷이 데이트할 수 있을 텐데. 그땐 당신이랑 와인 마실 수 있고 진호 자식 운전시키고 그랬었는데. 가자. 엄마 너무 센 차지? 촌스럽지 엄마. 제발 촌스러워질 때까지만 사세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너가 없으니까 엄마 여기 혼자서 오고 그러는 거잖아.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일초라도 아껴야 될 상황이거든.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까운 데로 옮긴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거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지. 완전 죽을 맛이야. 근데? 그래도 어떡해. 급한 일 마무리될 때까지는 견뎌보려고. 그래. 아, 진호야.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 어디쯤이지? 응? 내가 그 집 꼭 찾아줄게요. 창렬이네 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줘? 장미 씨 나 못 믿어? 그럼 섭섭한데, 응? 믿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믿지 못하면 내가 누굴 믿겠어? 저기요. 아, 감사합니다. 계세요? 저기 계십니까? 왔어? 어여 들어와. 예. 오늘이 오는 날이었나? 자원봉사 하러 다니는 그 아가씨가 아닌데. 예, 저는 봉사하러 온 게 아니고요.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것 좀 읽어봐. 손주 녀석이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서 잠도 안 오지 뭐야. 예. 보낸 사람이 이혼호 맞지? 예, 저 손주 분이신가 봐요. 그럼 하나뿐인 손주지. 그 어여 또 읽어봐요. 아, 뭐해 읽지 않고. 예. 할머니 안녕히 지내셨어요? 저기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도 알고 사람이 다 됐네. 손주분이 참 자상하신가 봐요. 그놈이 어릴 적부터 참 착했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야, 이현호, 너 왜 그러고 사냐?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할머니한테 연락 좀 드려. 야,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돈도 없는데 무슨 회식이냐?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자, 고기 왔습니다. 소고기네. 저 모두 아시겠지만 이번 담 예술원은 저희 회사 사운이 걸린 일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담 예술원 프로젝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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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질러 사람 부른 게 그쪽이거든요? 별로 버라이어티한 몸매도 아니면서. 뭐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지. 아유. 진호 씨. 뭐요? 깜빡했어요. 진호 씨가 여자한테 관심 없는 남자라는 거. 미안하지만 저 그쪽 빼고 여자한테 관심 많거든요. 에이, 왜 그래요? 다 아는 사이에서 나한테까지. 진우 씨,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뭘요? 아니, 내가 렌즈를 빼다가 빠뜨렸는데 하수구에 빠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앞이 잘 안 보여서요. 에이, 좀 도와주세요. 그보다 일단 옷부터 좀 입죠? 에이, 진호 씨는 상관없잖아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여기 아까 여기다 뒀는데. 아니, 이쪽 어디서 있었는가? 아, 이쪽인가? 아, 이쪽 뒀나? 아니, 기분 좋은 일 하는 것 같다. 너라는 사람을 만나. 아, 저 뒤로 빠져있어요. 아! 괜찮아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기 먹으러 가요. 네? 갈비 먹으러 가요. 갈비 먹으러 가요. 갈비 먹으러 가요. 전 먹고 왔습니다. 아, 어쩐지 아까부터 이렇게 갈비 냄새가 나더라니까. 제가 쏠게요. 다른 사람한테나 쏘시죠. 아니, 우리 룸메이트인데 단합대회 해야죠. 친해져야죠. 에? 그냥 쿨한 관계로 남고 싶군요. 아이고, 배고파라. 같이 못 먹어줄 거면 냄새나 풍기지 말든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만 잔뜩 묻혀오고.
무슨 룸메이트가 저렇게 매정하냐. 아, 배고파 죽겠네. 집에 밥도 하나도 없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혼자 고기 먹으러 가면 청승맞아 보이겠지. 이럴 때 같이 먹어줄 수 있는 룸메이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갈빈 이름으로 안 파는 거지? 갑시다. 가요. 그러고 갈 겁니까? 왜요? 이상해요? 그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역시 취향이 그래서인지 참 섬세하세요. 박계인 씨가 안 섬세한 거죠. 그러면 저 갈아입고 나올까요? 아, 됐어요. 갑시다. 반찬이야. 그 자식이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요? 비 오는 날 빚 맞고 돌아다니는 불쌍한 강아지 같대요. 강아지. 치. 그럼 뭐 강아지랑 뽀뽀한 지금 뭐 똥개인가?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이니같이 예쁘고 진짜 섹시한 그런 여자들만 여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진우 씨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죠. 아이, 무슨 소리야. 술이 이렇게 많이 나네. 그럼 이것만 먹고 갑시다. 짠! 오랜만에 갈비 먹으니까. 아, 빨리 먹고 갑시다. 진우 씨는 가만 보면 참 다정한 것 같아요. 아, 알았으니까 빨리 먹기나 해요. 화장실 좀. 저희 안 시켰는데요? 제비 같은 놈, 너냐? 우리 마누라 꼬시려고 한 놈이? 네? 네? 우리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진짜 정신 좀 차려요. 예? 이 자식 제비야. 여자 등쳐먹는 놈. 우리 진우씨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 아가씨가 진짜 좀 전에 우리 마누라한테 수작 부리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똑똑히 본 게 그거면 그 누나에 감고 다니시죠. 이 자식이 지금 상황에서 아주 당당하구나, 이 자식이. 어? 어디서 이게 확실... 아, 이게 아니니까요. 이 남자는 게이라고요. 게? 에이씨, 아니라도 자꾸... 자꾸 아니지. 진우 씨, 돈 줄 지갑이 빈 걸 깜빡했어요.
내가 그놈의 개소리 그만하라고 몇 번을 당부했어요. 미안해요.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그렇게 못 가려요? 이봐요 박경희씨. 미안해요 신우씨. 내가 또 약속을 하겠네요. 나는 신우씨가 어디 터질까봐 걱정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우씨 개인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 등신이에요. 내 박경희 아, 됐어요. 그만 울어요. 뭐 어차피 엎질러주면. 박경희 씨. 아유, 박경희 씨. 나 때문에 울지 않길 기도했어. 흐르는 눈물 보며 떠날 수가 없는데 널 보낼 수가 없는데 빗물이 내려서 정말 괜찮았어. 눈물이 보이질 않아 괜찮았어. 괜찮아서 떠나는 너를 찾지 못했어. 박경희 씨. 박경희 씨. 박경희 씨. 일어나요. 왜 그래요? 아, 저 불렀나 봐요. 아. 갈비를 얼마나 먹었길래 이렇게 무거워요. 아, 진짜 고민해서 방금 귀가 너무 좋다. 형님 말 드십니까? 진우 씨, 진우 씨 힘들면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아, 하지 마세요. 아유, 진우 씨 힘내세요. 개인기가 있잖아요. 진우 씨. 우리 아빠 등도 이랬을까? 아빠 등이 엎어본 적 없습니까? 아, 누구 등에 엎어본 거 처음이에요. 차가운 건 줄만 알았는데 내 색깔이 멀쩡해서 마음에 좋다. 바뀐 내일의 일기예보. 아직 쌀쌀한 기운은 남아있지만 옆방 룸메이트에게서 불어온 훈훈한 바람에 올 봄은 좀 더 따뜻할 것 같다.
박계인 씨. 박계인 씨, 들어가서 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자면 다리에 쥐납니다. 잠 깼으면 들어가서 편히 자요. 좋다. 다른 남자 같았으면 막 난리 쳤을 텐데 다리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너무 좋다고요. 헛소리하지 말고 들어가 자라니까요. 또 왜 그래요? 다리가 아파요. 네, 거기. 진우 씨. 아파요. 진우 씨. 아파요. 좀 살살이요. 조용히 좀 하죠. 에, 진우 씨. 그렇게요. 에, 시원해요. 네, 네. 그거 시끄러워서 못하겠네. 늦었어요. 빨리 자요. 좀만 더 해주지. 시원하고 좋은데. 팔 아파서 더는 못하겠거든요. 내가 세입자지 머슴입니까? 아무튼 고마웠어요. 게이 세입자 따봉! 어쩐지 사랑은 어려워. 난 아직 서둘러. 여자들이 게이 남자친구를 원하는 이유, 함께 쇼핑도 하고 여자 마음을 이해해주고 대화가 잘 통하기 때문이다. 왜요? 들어가시자요. 이끌어가요. 선거제에서 지내시기 불편하지 않아요? 당장 미처 없다더니 선거제. 남자가 남자한테 관심이라니 말이 돼? 마음에 드셨어. 야, 아버지의 전철을 받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너 왜 자꾸 내 그런 생각을 해? 그때도 누가 사는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야, 지금 이거 중학교인데 잠깐만 나와줄래?